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관 10층 소회의실에서 언론출판부 편집장 및 국장과 황선조 총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14년 임명된 편집장 및 국장으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총장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선문대학교 황선조 총장, 언론출판부 우준모 주간교수와 소속 학생 자치단체 대표인 신문사 홍하나 편집장, 영자신문사 김동진 편집장, 교지편집위원회 김은정 편집장, 방송국의 황준경 국장 간의 간담회였습니다. 신문사는 2주에 한 번씩, 영자신문사는 한 학기에 두 번씩 신문을 발행하며 교지편집위원회는 1년에 한 번 교지를 발행하고 방송국은 월 2회 영상 컨텐츠 제작 및 교내 음성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황선조 총장은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언론을 통한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상 3문 위클리 뉴스 윤지연 기자였습니다.